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계곡에 물소리가 들리죠? 바람소리는요? 들리죠?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구름 날아가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간음보살은 간세음보살의 이보통문을 해야 되는 거라 머리 이 소리를 듣고 소리 들려고 간음보살은 간세음보살 소리를 듣는 보살이라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확 통해야 되니까 오늘 합창단 노래부터 하나 해 열어서 합창단 노래 한 하도록 저 단장이 예. 저 지휘자가요 만나기에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지 오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큰 스님. 예. 저희들이 오늘 부를 노래는 바람 부는 산사와 통도사의 붉은 연꽃, 통도사의 붉은 연꽃, 우리 관음전 주례에 나와 있는 그 작시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 부는 산사와 통도사의 붉은 연꽃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이도라 건강을 고사 나사를 건강을 고사
노래를 저리 잘해야지. 우리가 다 노래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합창단만 할 게 아니라 지휘자, 예. 예, 보살님들한테 전부 노래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노래해야지. 합창단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간자재 보살이 통도사에 강림하셨네. 여러분들이 다 간시한 보살입니다. 간자재 보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이 다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는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고 이 손으로 건져주고 아픔을 전부 함께 해야 그게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합장하시고 내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죠.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일념 홍여 벽파 심처현신통 자갸보타 관자 금일광부 도량중이라나 홍련제 해중이라 한뜰기 빨간 연꽃이 큰 바다에 피어나니 벽파신통 벽파심처 현신통이라 푸른 바다 파도에 그 깊은 바다에 신통을 놔두더라. 자기야 보타 간자제하니 어젯밤 꿈에 보타락가산에서 간자제 간시음보살을 칭견하였더니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 오늘 바로 이 도량에 강림하셨도다. 이 간음의 노래는 우리 간음전 내 기둥에 쓰여 있고 저 보타 락가산 동해
낙산사 홍련암 기둥에도 쓰여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나 그 산이 보타라카산입니다. 다라이라마가 계신 저 티베트의 포탈라궁도 보타라카산입니다. 그래서 다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상신님께서 신라시대 의상신님께서 중국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저 낙산사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꿈에 관세음보살님을 탁 챙겨놨는데 파랑새가 펄펄펄펄펄펄 날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침에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 있더냐. 부처님 관세음보살 귀퉁이에 보면은 파랑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봤습니까? 봤죠? 파랑새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그 파랑새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화현신이요. 그 관세음보살의 화현신이 곳곳에 날아가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간기음성이라 그 소리를 찾아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새가 날아가듯이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십니다. 어디로 화현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화현하셔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청량제가 되어서 흐르는 물처럼 마음에 84,000 진례심을 깨끗이 씻어주고 더운데 땀이 뻘뻘 나는데 저 숲속에서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양풍이 되어서 우리 몸에 찌든 땀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 무찰불현신이라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님만 열심히 하면은요 세상 만사 오케이. 관세음보살님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음전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더라고 보니까. 관세음보살 간음전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은요 참 좋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됩니다. 저는 매일 틈만님이는 눈 뜨면서 관세음보살 눈 감기 전까지는 항상 잠들기 전까지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금강경을 하다가도 금강경을 딱 놓으면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으면은 멸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업이 다른 것이 죄업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죄업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눈이 침침하면 그게 죄업이요. 눈이 밝으면 보이는데 죄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눈 밝은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 착한 일, 올바른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일을 진리에 맞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환영받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환영받을 때 행복한 것이지 남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시기 질투에 휩싸이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서울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제가 택시를 53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연세가 70세이랍니다. 70세인데 20살부터 택시 운전수를 해서 원래 본토 서울 사람이라 서울에서만 23년을 택시기사로 살았으니 서울의 역사를 눈에 깨듯이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50년 전에 서울, 40년 전에 서울, 30년 전에 서울, 20년 전에 서울, 10년 전에 서울, 현재 오늘의 서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길거리가 어떻게 변하고 건물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 인심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생각에 떠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르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53년 동안 운전을 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먹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산 것밖에 없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53년 동안 내가 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인심은 참 부드럽고 반갑고 그래도 푸근했는데 지금 인심은 옆집에 사는 청년도 인사를 안 하고 이사를 오든지 가는지 택시를 타면은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도 했는데 지금은 택시에 앉아서 젊은 애들이 희희낙낙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술 먹고서는 온갖 병을 다 부리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하게 되었는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참으로 서글픕니다. 그래요. 그보다 더 서글픈 것은 뭐냐? 올해해서 개인 택시를 하는데 개인 택시는 사흘 만에 한 번씩 쉰답니다. 쉬는데 나이가 70세인데 영감 할머니 둘이 살아요. 아들, 딸들은 전부 다 저들 때로 나가 살고 그런데. 그런데 하루 쉬려고 하면은 할매가 오늘 또 쉬어야 그런데. 그 할매도 귀찮으니까 하루 쉬면은 뭐 음식도 해주고 수발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꼭 귀찮으니까 오늘 또 쉬어야. 저 나가 놀다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해서 내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입금밖에 한 게 없는데 입금.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자식한테 갖다 주고 다 공부시키고 했는데 요새 생각하니 좀 서글픕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딸이 몇입니까? 하니까 둘이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아들이 뭐 합니까? 했더니 아들이 은행에 부장을 한답니다. 그 딸은 뭐 합니까? 했더니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잘 지었네요. 아니 택시 운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들 그만큼 출세시키고 딸도 그만큼 잘 키우고 계시면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거든
만화님한테 우리 아들, 딸 잘 키우고 우리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지키줘서 길러줘서 다듬어주고 이렇게 잘 건사를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세요. 그렇게 고마운 생각을 하면은요, 나가더라도 아이고 오늘 좀 한 시간 덜 벌고 일찍 오세요 그럴 겁니다. 이렇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행복하시지. 다른 사람 보세요. 전부 자식들 다 앞세우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택시기사는요, 남한테 늘 벌어가지고 사기만 당한대요. 사람을 태우고 착 갔는데 저 동두천까지 갔는데요. 내가 여기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크게 떼가지고 도매를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파는데 여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 내가 물건 떼가 나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다 기다렸다. 그러니까 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니 내가 여 돈이 좀 모자랐는데 요거 좀 그 저 기사님 좀 있는 거 좀 주시면은 내가 꼽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톡 틀어가지고 줬대요. 줬는데 들어가가지고서는 2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3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사람 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만 돈만 홀랑 떼이고 빈털터리로 왔대요. 그 재수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믿어야지. 잘못 보고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아, 아무리 미끄먹이 화장을 해가지고 잘 쏙 빼가 나와서 향기를 살살 핑기고 하더라도 저놈의 속에 관세음보살이 들었는지 저 독한 흑달 귀신이 들었는지 잘 봐야 된단 말이요. 잘 못 보고 그것만 홀랑 끌려가 버리면 막 낭패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요 그런 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 그래서 관음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저 법화경 25번째 품에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전에 내가 한 4, 5년 동안 매일같이 한 부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잘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인데 공부가 얼마나 잘 되든지 시험을 치면 100점은 아니라도 98점이라. 아 98점이면 A 플러스인데 그만하면 됐지. 100점까지 바랄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100점 안 줘도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모자라는 듯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야 채울 것이 있죠. 꽉 차버리면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는 내 스스로를 칠풍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칠풍이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살다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나서는 한 푼 올렸습니다. 8푼이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럼 교수 정년을 하고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나와서 저 선방에 가서 공부하다가 요새 이어와서 뒷방 하나 얻어가지고 방장신님이 고향으로 오세요 안 옵니까 하면은 그 소리 듣기 전에 와서 딱 앉아 고향 딱 하고 그래 내가 즐거워요. 그래도 우리 방장신님이 날 밥 먹는 거 챙겨주고 했어. 그래 어디 가자 하면 가서 또 따라가면은 밥도 주고 차비도 받을 것 주라 카도 안 하고 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이상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한국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저 돈 많은 뭐이고 삼성의 그 제일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내보다 한 살 적은가 그렇긴데도 내가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여 간시연보살들이 많이 만나가지고 참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간시연보살을 열심히 했더니 대학도 졸업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외국 유학도 하고 중국말도 달달하고 일본말도 달달하고 그래가지고 교수하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라. 그래도 나는 살짝 열이 식어가지고 요새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더 아파서 작대기, 작대기 짓고 왔다가 갔다 하는 거라. 그것도 작대기 짓고 하는 것도 살짝 가려주는 기거든요. 작대기를 짓고 있으면 너무 질락하다가도 그놈이 팍 짚어주면서 딱 살아나는 거라. 야, 이 참 간세음보살님이 이 바로 이 작대기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내가 그래. 내가 뭐로 저 지팡이 보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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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면 재밌죠? 아, 이래 살아야 되느냐. 그게 왜 관세음보살이 되느냐 하니까 세존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불자야 하 인연으로 명이 관세음인고 불자야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구종 묘상존이라 묘한 상호를 모두 다 갖추었다. 관세음보살님 보면요 그렇게 이쁩니다. 참 이뻐요. 눈썹도 곱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귀도 귀걸이를 해가지고 참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는 귀걸이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귀걸이를 이쁜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래 살아요. 숙이 복호라 그러지. 관세음보살님의 귀같이 썩 귀걸이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돌고 이래 하면은 참 좋단 말이에요. 귀걸이 다 해요. 저 합창단도 귀걸이 다 하고 나. 그래야 관세음보살이 화연한 것 같이 되는 거라. 그러고는 코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기고 소리도 좋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부르기만 부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응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광대 발대 청발원이라 큰 청정하고 광대한 발언을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느냐 하면은 시다 천억불이라 과거에 천억 부처님을 모셨답니다. 고향을 올리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고 자꾸 염불해야 되는 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향 안 올리면 복이 없어요. 절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밥값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할 게 없으면 마당이라도 쓸고 가야 돼요. 네? 가가 와서 껌도 꼭꼭 씹다가 아무데나 하면 틱 뱉어버리고 휴지도 씩 해가지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빚이 되는 겁니다. 빚이 다른 게 빚이 아니야. 그게 빚이고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 그래서 항상 절에 오면은 청결한 마음으로 뭐든지 도움을 주고 가야 됩니다. 도움을 주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감복을 하고 갑니다. 내가 여 한국 스님들이 와 있는 내가 중국에서 6년을 살았는데, 중국 스님들은 설을 지내고 이래 지내면은 신도님들이 하다 못해 눈깔 사탕이라도 와서 하나 가지고 갖다 주고 절하고 가지요. 절을 공짜로 하고 안 갑니다. 부처님 앞에든, 스님들 앞에든, 절 공짜고 하고 하면은 빚져가지고 합니다. 빚지는 거예요. 절을 하면은 절 받는 대신에 반드시 고향 올리고 가야 돼요. 하다 못해 저 샘베이라도 하나 갖다. 샘베이가 요새 있는가 모르겠다. 요새 있습니까? 그거 바삭바삭하게 맛있던데 하나도 사가오는 사람이 없어 내한테는. 그럼 내는 내 방에서 먹을 여가가 없어요. 아침에 고향하고 나면은 방장 스님한테 가면은 차도 주고 과일도 주고 과자도 주고 거기서 딱 먹고 가면은 내 방 가면은 뭐 아무것도 괜찮대요. 그러나 방장 스님 방에는 뭐가 먹을 게 많아요. 역시 복이 많아서. 나는 금생에는 방장 되기는 틀렸어요. 이제.
내 생에 잘 하면은 또 혹시 될지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얼굴을 하면서 전에 전생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맞다. 그냥 반가워지. 그래서 간시암 보살님은 많은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보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그래서 아이여 약설하나니 내가 너에게 간략히 얘기하나니 문명급 견신은 관세음 보살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모양을 보는 사람은 염년 불공가라 생각생각이 헛되이 지내가는 게 없다. 생각생각이 헛되이 지내가는 게 없다. 안경 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능멸 제유고라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멸하는 것이니라. 가사흥해이라도 가령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추락대하경이라 또 혹은 저 불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더라도 염피간음력하면은 간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그 간세음보살의 가피로서 하경변성지라 그 불구덩이가 연꽃 연못으로 변하는 것이니라. 혹 포류구에 하나 혹은 저 바다에 표류가 되거나 어룡제 기난이라도 용이나 고기가 상아떼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연피 간음력하면은 간세음보살을 염하면은 파랑불령몰이라 파도가 능히 그것을 덮고 해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간세음보살을 하면은요 온갖 재난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사무해력이라 14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족신통력이라 간시연보살님은 신통력이 구족해서 강수지 방편이라 널리 방편을 다 닦아가지고 방편은 천수천안한 천수 있죠. 천수가 방편입니다. 천안으로 살피시고 천수로서 건지시니 그러죠. 간시연보살이 천수천안 간시연보살이요. 관세음보살님은 보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이 다 보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요. 어디든지 앉아서 관세음보살님만 찾으면은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듣고 살짝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살려줍니다. 저 전에 내가 서울에서 철도고등학교 저 불교 학생의 지도법사를 했는데 그때 이봉순과 김봉순과 나는 성도 이집부터만은 그 사람이 여튼 간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요. 저 울진 사람인데 강원도 울진 사람인데 일본 가서 고마자와 대학이라고 도쿄에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방학 동안에 들어왔는데 막 복막염이 되는 거야.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기라고 저 밀치 나왔다. 밀어 나왔는데 식구들이 그냥 간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좋은 데 가도록 하자 해가지고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 얼마나 죽을라 하는 사람 앞에 간세음보살이 간절하겠습니까? 거의 간세음보살을 했는데 꿈에 간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싹 나타나서 배를 갖다가 싹 쓰다듬어 갔는데 어머 병이 나아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약도 쓴 것도 없는데 간세음보살 찾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역시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통하고 오묘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와가지고 평생을 교육자로서 살면서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그 염주를 돌리듯 자기 방에 관세음보살 모셔놓고 염주를 돌리고 3,000번씩 하고 나온대요. 매일 아침.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고 딱. 그래서 난을 관세음보살 기르듯이 난을 다 기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내가 그 법문하러 가면은 꼭 나와서 듣고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이래서가 가는 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라도. 학생들하고 똑같이 듣고, 그래 나올 때 저 배우 해주고 그렇습니다. 참 행복하게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런 선생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대만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아마 극락세계 백화도량에 가서 관세음보살 연밭에 연꽃에 가서 빨간 연꽃 속에 딱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편안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하면요 다 그렇게 병도 낫고 좋아지는 겁니다. 잘 안 된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거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지. 정성스럽게 하면요 금생이 안 되더라도 내 생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이라 관세음보살은 시방제국토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다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얘기는 많지만은 뭐 너무 오래 있으면 배고프니까 나도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밥 생각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지 뭐. 그렇죠? 줄 서가지고 밥 먹자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대보각국사가 말씀하시기를 간음 요지력은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은 능구세간고라 능이 세간의 고통을 다 구원해 주심이라. 백화가 개 난만 하듯이 100가지 꽃이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찬란하게 피듯이 희견 몰가도로다 관세음보살님 앞에는 모든 실온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하면은 세탁소 갔다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탁소. 그걸 간음전에 우리 간음전에 간음회원이 제일 많다 카대요. 그렇죠? 간음회원이 제일 많대요. 간음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옷이 세탁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고, 요 설법전에 한번 왔다가 나가면은 이 몸이 목욕탕 갖다 놓은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통도사에 와서 간음전에 들어가고 지장전에 들어가고 요 세 번째 설법전에 와서 딱 참부하고 나가면은 세 번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불법성 삼보에 카피를 입어서 항상 우리는 맑고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해야 돼요. 노래도 잘하고 나도 노래 괜찮이 하죠. 내가 요 학교 있을 때 교수들 불자 교수회 만들고 또 직원들 보현회 만들고 여자 직원들 관음회 만들고 저 수위 운전수 목수 전공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정심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버스 내가지고 저 절에 가서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천수경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해주고 안구 시방 삼세
희망중중 하면서 죽은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밥 3이 가지고, 술도 한 잔씩 3이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노래도 한 곡조씩 하락하고, 나도 한 곡조 해주고, 내가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있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부르란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부르란다. 연부를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잘 나와요. 연부를. 그러니까, 목도 자꾸 써야 잘 되는 거라. 네? 알겠지? 너들도 말이야, 연부를 잘해야 돼. 연부를 잘하면 목을 잘 쓰면 말이야, 노래도 잘하게 돼. 스님들이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지를 하려면 방상 갔다 올 때, 신도들한테 노래를 멋지게 불러줘야 돼. 그래야 신도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살살살살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춤이 추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님 우리 신님, 그래야 인기를 끊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잘못된 데시를 끌려가 보면 안 되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딱 보고 지혜롭게 그리 살면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부처님 덕택에 이렇게 잘 살고,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이 통도사 인연으로 열심히 기도 잘하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서 항상 불자답게 신심나게 기도 잘하면서 해가지고 내 생에도 또 내내 현행에도 부처님이 되어서 함께 성불해서 극락세계 같이 논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할 것을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